우분투 24.04.1을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VMware라고 가상머신 있잖아요. 워크스테이션 프로 개인용 버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해보려 합니다. C드라이브에 적당한 폴더 이름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원하시는 폴더로 한번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법설 박스에서는 프로세서를 가상머신의 프로세서와 그 실제 리얼 프로세서 이렇게 분리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 VMware에서는 가상머신의 프로세서와 실제 프로세서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는 화면이 또 나왔습니다. 입력을 저는 했습니다. 권장 메모리 4기가로 잡아줍니다. NAT로 하게 되면 호스트의 IP 주소를 공유하게 되고 위에 브릿지를 하게 되면 호스트의 IP가 아닌 이 PC가 갖는 IP를 받는 네트워크에서 부여하는 하나의 IP를,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소를 받게 됩니다. 가상 하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 거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사용할 건지 선택합니다. 이제 생성의 마무리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설치되는 거는 폴더는 제가 제일 먼저 VMware UB 폴더를 했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요거가 17.5 또는 레이터로 워크스테이션 프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로 제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운영 체제가 우분투 64비트이고요. 하드디스크는 200기가를 잡았습니다. 200기가 정도면은 요즘 물리적인 하드가 1테라 정도 SSD 타입이나 2테라 정도짜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기가 정도면은 좀 작은 하드디스크라고 볼수 있고요. 그 호스트의 하드디스크 일부를 게스트 운영 체제의 일부로 일부가 아닌 게스트 운영 체제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메모리는 제가 이렇게 16기가로 널널하게 잡아보았으면 변경을 해서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에는 브릿지로 직접 연결해가지고 공유기에서 IP를 직접 받는 거고 기타로 CPU는 이렇고 좀 USB가 있고 CD가 있고 사운드 카드가 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제 설치 과정이 진행되고요. 가상 머신 내에서 설치를 하는데 시간대를 설정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니치 천문대 9시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국 시간으로 잡아줍니다. 파티션 정보는 이러합니다. 리눅스에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설치가 마무리되니까 지켜봐 주세요. 재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안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할 때도 한번 마식하고 강제로 재부팅하고 한번 마식도 갔습니다. 그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Sad ending. 끝.